삼겹살 다시 안할 거냐고? 모르겠어. 이 게임 유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약간 내가 너무 눈높이가 높은가 봐.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고 대작이라고 하고 뭐 필수 추천 게임 목록에 들어가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했던 가드 오브 워라든지 이런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든지 이런 게임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해. 코트F 도망가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약간 그리고 좀 패드라서 아 조작 개같이 힘드네. 손가락이 너무 아파. 가도부어가 진짜 갓겜이긴 하지. 아 근데 밥 시킬 데가 지금 뭐 딱히 없네. 호재드는 스킬 배워야 재밌는데. 그러니까 좀더 해볼지 아니면은 아예 다른 게임 좀 맞는 게임 찾아서 할지. 일단 패드로는 하고 싶지 않네. 조준 보조가 없는 게임이라. 잠깐만. 밥을 좀 시킬 데가 있나? 졸라 배고프네. 쌀국수 먹자, 쌀국수. 지금 뭐 시킬 데가 없어. 고깃집은 시킬 데가 없어. 약간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런 고기류들 말고는 솔직히 이 아침에 누가 삼겹살 처먹겠어? 근데 점점 여는 대신 데가 많아지는데? 삼겹살로 검색할 때마다 지금 계속 막 뭐가 뜨는데? 삼겹 도시락. 삼겹 정식. 존나 배고프네. 삼겹 정식? 고기 정식 시키자 그냥. 흑돼지 김치볶음, 불고기 정식, 제육 정식, 삼겹 정식. 나 삼겹살 먹을래. 삼겹 정식에다가. 그만 먹어, 통돼지야. 아, 나 배고파. 라쿠카 고마워. 100개. 삼겹살 먹어야겠다. 된장찌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고기 정식 곱빼기. 오케이. 곱빼기 좋다. 쌈장 추가. 22,800원. 바로 시켜줄게. 배달 팁은 2,900원. 혹시 리뷰 이벤트 있나요? 없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해볼게. 아무거나 주세요.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배민원으로 시키는 거랑 그냥 배민으로 시키는 거랑 뭔이 시간에 밥이야? 제발 정신 차려, 통째지려나.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내 마지막으로 밥 먹은 게 어제 저녁이었단 말이야. 딱이 시간쯤에 지금 12시간 만에 밥 먹는 거야. 12시간 만에. 배달비 다르지. 근데 이제 배달이 좀더 빨리 되는데 1,000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 근데 웃긴 게 리뷰 이벤트 그 목록이 없어. 배민원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한 거야. 굳이 또 나가서 배민원에서 나가서 다시 배민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상호명 적어가지고 거기 리뷰 목록이 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배민원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게 맞고, 애초에 이집 자체가 리뷰 난 이벤트가 지금 매일 없었으면은 12시간 먹고 아무것도 안 밥만 먹고 주겠지. 버티는 중인데. 그게 맞아. 음료수만 안 오길 바라는 거야. 집에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야, 삼겹 정식 먹으려고.
잠깐만. 25분 남았네? 25분 남았어. 미세먼지 지금 미쳤어. 원래 우리 집에서 여기 40층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청라도 인천에서 서구 가장 서쪽에 있어갖고 좀만 가면 영종도고 좀만 그러니까 보면은 영종대교가 보여 원래 우리 집에서. 근데 영종대교가 지금 안 보여. 완전 해무 낀 것처럼 안개가 자욱해. 그 정도야 지금. 밖에 나가서 한숨 딱 쉬면은 이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겠지? 치명적이라던데 이번에 미세먼지는? 코로나 나은 지 좀 많이 오래됐죠? 코로나가 내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코로나, 8월 달이었나? 그때 코로나였는데, 맛 잘 느껴지냐고. 예. 네. 코로나 낳고 나면은 미각 살아나는데. 예. 네. 오히려 근데 이 상태에서 비 내리는 게 훨씬 나. 왜냐면은 이제 대기 오염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비가 떨어지면은 어쨌건 물에 물방울이잖아. 그 물방울에 의해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니까. 원래 그래서 비 온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완전 맑잖아. 차라리 지금 비 오는 게 훨씬 나. 씻겨 내려가니까. 맞아 맞아. 좆됐다. 아, 졸린다. 졸리다, 졸려. 큰일 났다, 이제.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나 몇 시까지 잘라나. 와, 씨, 오늘도 방송. 오늘은 성지합 창단한 날인데. 개빡세네. 이제 카페인 효과 떨어지는 것 같아. 아메리카노 두 잔 연거푸 때렸더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코트야, 요즘 아프리카 굴곡이 왜 이렇게 없냐? 무슨 굴곡 말하는 거야? 굴곡이 없다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사건 사고가 없다고? 이제 뭔가 좀 시대의 흐름이 이제 새해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사고 안 치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터질 게 나중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좋됐다. 와, 이제 슬 피곤해진다. 먹방하고 빨리 자야겠다. 이제 47시간밖에 안 남았네. 47시간이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안에 이 시간 다 깔 것 같은데. 이거 2주 100시간. 시간 개빨리 간다고. 맞아.
저번 주 일요일부터 했는데, 지금 5일차, 이제 오늘 방송하면 6일차 되는 거지. 거기다 휴방 하루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47시간 남은 거면 금방 시간 까는 거지. 이제 2주에 100, 200시간 하자, 다음번에. 미친 소리 하네. 2주에 200시간이면은 말이 안 돼. 자는 시간까지도 줄여야 돼. 하루에 12시간씩 해가지고 200시간이 말도 안 되거든. 생각해봐. 회사원들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2주면은 80시간인데, 쉴거다 쉬어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0시간이니까, 아, 100시간이니까, 20시간 더 하는 거지. 추가 수당이 필요한 거야. 이틀 노방 좀 하고 장기 휴방 해버리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보름 동안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한거 한 대로 하고, 또 이제 시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방송해도 되겠지. 한번 몰아치고 쭉 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냐고. 근데 최고는 사실 좀 꾸준해야 돼. 내가 방송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켜져,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 방송 시간이 하루에 자기 이제 루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방송이 좀 나랑 성향이 맞아가지고 하루 이틀 보다가 이제 점점 방송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방송을 기다리는 수준에까지 이르르면 나중에 내가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정규휴방마저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지. 방송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켜져야 되는 시간에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니까. 하루 종일 이제 뭐 다른 거뭐 하고 하다가 이제 방송 시간 딱 되면은 이 새끼가 켜야 되는데 안 켜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만족인 거지. 그래서 나는 쉬어야 되는 날에 딱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돌아오는 날에 항상 싸웠어, 시청자들이랑. 그게 방송 시간이 길고 그래서 그래. 방송 시간이 기니까. 근데 너무 그 사람들한테 얽매이면은 안 좋은 게, 그 사람들이 자기 하루 생활을 다 하고 나서 방송까지 챙겨볼 정도라면 솔직히 백수일 확률이 존나 높아. 그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나도 먹고 살 텐데, 그냥 하루 일과 자체가 그냥 노는 사람들이면은 솔직히 돈을 벌어서 나한테 후원을 해주겠어, 뭘 해주겠어. 채찍질만 존나게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아무런 나에게 그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얽매여서 방송을 하면 나중에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와가지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리모컨질 존나 해. 방송하는 데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은 막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소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지랄 맞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층 중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지. 방송에 조금 과몰입하면서 이 새끼가 켜야 될 시간에 안 키는 게 정당한 휴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안 켜져 있으니까 불만이 쌓이는 부류.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부류가 아니라 그냥 이 새끼 방송이 좋기는 한데 뭔가 이제 내 개인 사생활이 있고 내 개인 그게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두 가지 부류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존나 하다가 결국은 시간제로 가자. 그래가지고 2주 동안 100시간 채우는 걸로 약속을 한 거지. 아, 게임 이거 보고 지금 손에 안 잡혀도 빨리 밥이나 와가지고 밥이나 처먹고 그러고 자고 싶다.
이거 다 채우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공약을 걸 거냐고? 몰라. 아! 아, 아니다. 배달 취소된 줄 알았는데 스팀에서 환불한 거 카드에 돈 들어왔다고 그거 알림 떴네. 뭘 삼겹살 도시락인가? 그거 시켰어. 삼겹살 도시락. 짬통즈는 새로운 여성 멤버가 어제 한 명 새로운 뉴 도전자가 그 오디션 참여자가 생겼는데 그분이 방송 시간 6일밖에 안 됐어. 그리고 생방송 두 명 보고 있더라고. 왁구는 괜찮아. 왁구는 괜찮아. 나이도 좀 있어. 근데 20대 후반이야. 일반인이랑 다름 없는 거지. 내심 흐지부지해지면서 그냥 솔방으로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솔직히 같이 마음 잡고 갈 사람이 있으면 난 솔직히 좋아. 왜냐면 지금 내가 방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개인 방송을 해도 이게 이제 좀 뭔가 방송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거든. 방송적으로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이 뭔가 할 사람도 필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어차피 영원한 크루는 없던데 크루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뭐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방송을 이제 13년 하긴 했는데 뭔가 누구랑 맞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끌어본 적은 없으니까 해봐야 뭐 비글즈나 경험해봤지. 나 다른 건 경험 안 해봤잖아. 새로운 그림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남자 멤버는 이제 생각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멤버 오디션 때 불러야지. 여자 멤버 오디션을 만약에 이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한다 내 생각에 같이 가볼 의향으로. 그럼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남자 멤버 그때 오디션 봤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 한 명 연락을 다 돌려봐야지. 같이 할 의향이 있냐, 지금 요즘 뭐 하느냐, 근황을 물어보겠지. 요즘 별로 하는 거 없어요 형님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같이 할래? 아 오디션 본 지 좀 되긴 했지만 연락 주셨으니까 할게요 라고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요 형님 그때랑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게 있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망이 있는 거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그 생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글쎄 아닌데 뭐 부천이다 뭐다 해갖고.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내가 뭐 무슨 이제 와서 이미지 따지고 뭐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나도 어쨌건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 이미지가 좆바 같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이제 반등의 기회를 삼지 않고 계속 추락하고 나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약간 아예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갱생의 의지 그리고 약간 개가 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봐주는 사람들도 더 있을 테고, 완전 방송이 갈라파고스화 돼버리면은 이제 진짜로 시청자들이 유입이 아예 안 돼버리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그게 착한 척이라고 생각을 하건 뭐건 어쨌건 조금이라도 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내 스스로 그래. 그러니까 완전 막 착한 척 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완전 갑자기 행동을 뭐 너무 뭔가 사람들을 의식한 듯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도 좀 역겨울 것 같고. 근데 일단 당장 내 생각은 그래. 이미지가 아무리 뭐 안 좋다고 할지언정 내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고 사고 안 치고 방송 꾸준히 해가면서 길게 하면은 언젠간 반등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울릴 때도 그런 건 있겠지. 뭔가 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사상 자체가 짧게 보고 방송을 할 사람이라면 안 어울리는 게 맞지. 티 좀 갈아입으라고? 왜? 좋은 애들이 매물이 많다. 섭외 좀 해보자. 그런데 아니 내, 나 자체가 다른 사람 방송 잘 안 보는데. 후원 아침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시장 조사하고 하면 뭐해? 내가 아까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매물 구경하고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럴 여유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방송 막 보면서 그 사람 성향 따지고 뭐 무슨 활동을 했으며, 그러니까 BJ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타 BJ를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나를 알리는 게 맞지. 내가 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러 다니는 것보다 나를 알아주는 게 더 좋지. 아직 배달 안 왔는데?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여성 멤버가 이제 여성 멤버가 추려지지 않아 도저히 환경상. 그러면은 내가 미리 지금 남자 멤버를 뽑아놨어. 그러면 여성 멤버 뽑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어. 그래 버리면은 걔는 붕 뜨잖아. 내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책임감이 그 사람을 꼭 데리고 가는 것만이 책임감이 아니야. 일을 벌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를 배려하는 하나의 책임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일단 지금 배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지. 그래서 남자 멤버 아직 뭐 그런 건 없지. 연락을 따로 취하거나 그런 건 없지. 괜히 일 벌렸다가 미안한 일 만들면 안 되잖아. 새벽에 미스테리 안 했어요? 근데 난 솔직하게 말할게.
이제 아프리카가 개인화된대, 개인 방송화된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래서 지금 종겜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아프리카가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내 생각이야 이거는. 트위치 내에서 내부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안 넘어왔단 말이야 대기업들이. 그럼 뭐겠냐고. 아프리카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겠지. 아, 이제 이미지 개선 좀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뭔가 앞으로 정책상 좀 더 방송 플랫폼 중에서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이를테면 이제 2K 화질 좀 있으면 업데이트 된다 그랬잖아. 뭐 그런 거랑 이제 좀 받아들일 거 좀 받아들이고, 이제 그럼 미션 같은 거 방송할 때 미션 누군가가 딱 올리면 거기에다 펀딩 들어와가지고 미리 쏘고 나서 시청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미션을 완성했을 때 클릭하면은 별풍선 딱 들어오고, 그런 지금 트위치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또 이제 좀 개인화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난 이거 굉장히 찬성하긴 해. 왜냐면 BJ가 어쨌건 개인적인 방송 능력도 돼야 길게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오래 갈 수 있거든. 근데 누군가한테 뭔가 꼭 뭔가 엮여야 하고 누군가랑 꼭 이렇게 뭔가 해야 되고 걸쳐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이제 합방 문화가 아프리카 문화잖아.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지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나는 솔방을 좋아하고 내가 솔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외부적인 시선에서 내가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그런 BJ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나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내 근본은 솔방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변화에 있어서 종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인 거지 나도 내 스스로도. 트위치 영장 아니었으면 트위치로 이적 갔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트위치가 이렇게 뭐 크게 끌릴만한 건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화질도 그렇고, 물론 수수료적인 이득은 좀 있겠지만 서드파티 이용해가지고 뭐 수수료 7, 8% 떼고 7%, 9% 떼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길목에 있어야 된다고 아프리카가 약간 쏘는 그런 문화라든지 뭐 이제 좀 자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쪽이라서 트위치랑은 조금 다르지. 근데 거기 이제 수익 구조는 뭐 광고나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좋고, 그래서 게임 광고나 뭐 이런 것도 광고 받아가지고 숙제하고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트위치가 꼭 성향이 맞다. 나는 성격은 그래. 내 캐릭터 자체는 아프리카에 잘 어울려. 근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좀 트위치나 유튜브 좀 이제 뭐 바란다, 좀 어떻게 보면 염원을 한다 이거지. 추구한다라고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 같아. 아무튼간에. 트위치도 영상 돈에 빼고 뭐 있냐고. 유튜브는 왜 계속 안 하고 넘어오냐고. 뭔 말이야? 도박 시스템이 필요하다. 뭔 말이야, 그럼 또. 아니, 배달 언제 되노? 남은 시간 11분이래. 눈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받으러 가고 있다. 이제 받으러 가고 있어.
GPS상 이제 라이더가 이제 배달 받으러 가고 있다. 도착 예정 시간은 58분인가? 10분 남았어. 레체링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체링님 고맙습니다. 갓배 갓배와 딸배의 차이. 12일 날 이제 카트라이더 2 나온다는데 그것 좀 해봐야겠다. 12일 날. 그리고 아무튼 종게임 쪽으로는 내가 계속 팔 거예요. 뭔가 이 게임 저 게임 하면서 뭐 하나 터지기를 바래야죠.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종게임을 한다, 뭔가 내가 게임을 켰다, 그때 이제 코트 게임하네, 보러 가야지, 요런 요 정도까지 이제 좀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지, 바램이지. 예. 2K 옛날에 지원하지 않았었냐고, 아프리카에서? 모르겠어.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2K 화질을 지원했었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캠 끄고 종겜만으로 돈 벌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아무튼 최종 테크는, 방송인으로서 최종 테크는 종겜비야. 종겜 유튜버고. 몰라, 우아꾸님 몇 살인지. 알바노? 배달 5분 남았네? 존나 빨리 온다, 그래도. 신호 다 제끼고 오나. 뭐 근데 지금 시간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근하는 차량들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 많이 안 다닐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자 성지합 상단 잘 마무리 지으면은 되게 좀 보람찰 것 같고, 성지합 상단하고 오늘 좀 오늘자 방송 잘 마무리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쉴지 월요일 날 하루 쉴지 생각 중이야. 피로가 계속 쌓이네. 하루에 씨발 9시간 막 10시간 방송 해버리니까 존나 힘들어. 짬통주는 여성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여성 지원자가 좀 맞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뭔가 크루 활동 처럼 하겠죠. 이제 막 모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엑셀은 안 하고, 엑셀 같은 거 없이 그냥 재미 주고 약간 그런 합방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카지노 수요일마다 업데이트 했는데 지금 5화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뭐 디즈니 플러스가 병신짓 하는 거지. 55분짜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보통 다른 드라마들은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제공을 하는데, 컨텐츠를 그 시즌2까지 따는데 그거를 그 이 속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푼다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지. 유치를 하기 싫다는 거야. 신규 가입자들을, 신규 가입자들 유치시키고 하려면 계속 컨텐츠를 풀어야 될 텐데 안 풀고 있잖아. 존나 천천히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거나 그래버리면은
중도 하차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잊고 있다가 나중에 다 나오고 나면은 그때 이제 몰아보기로 보겠지. 근데 그거를 과연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서 볼 것인가? 난 모르겠어. 컨텐츠가 너무 적긴 해. 그리고 좀 디즈니 플러스 자체가 약간 너무 마블에 기대고 있잖아. 너무 마블에 기댄 그 플랫폼이라서. 디즈니 족 같아서 눈으로 본다. 눈 언급하지 마. 언급해야 막힌다고? 아, 역으로? 존나 새로운 발상이네. 언급을 해줘야. 아, 존나 배고파. 이거 왔을라나 이제?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인생 부럽노.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거지. 나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녁밥인데 12시간 굶었어 지금. 12시간 전에 저 뭐야 집에서 아구찜 시켜먹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존나 배고프지. 배고파 뒤질 것 같아. 더 굶어도 돼 넌. 안 돼. 먹어야 해. 배고프다고. 존나 배고프다고. 배고파 뒤질 것 같아 진짜. 밥 먹으면 이제 진짜 식곤증 존나 올 듯. 운동 안 하냐고? 운동 안 해. 운동을 왜 하냐. 운동하는 게 오히려 더 죽을 것 같던데. 숨차서 몸이 힘들어서. 55분까지 배달해줘야 되는데 1분 늦었네. 에반데. 이거 에반데. 5분 늦노 이거. 이거 에반데. 테러하라고? 환불? 아니야. 좀 기다리면 되지. 밥 먹고 방종해야지 뭐 하겠노. 할 게 없는데. 배달 완료됐다. 배달 완료됐어요. 갔다 올게.
아, 개같이 배고프네. 아우, 배고파. 스팀, 아, 저 뭐야, 스팀이래. 플스 꺼야겠다. 어, 일단 밥 합격. 흑미밥 합격. 양도 많아. 소시지 두 개에다가 김치. 오, 고기 되게 실한데? 생각보다. 삼겹살. 그리고 리비벤트가, 이야, 야무지다. 리비벤트. 와, 이러, 여기다 준다고? 남는 게 있나? 이러면? 가격도 괜찮은데, 여기? 2만원? 오, 아메리카노. 야, 이런 데다 주네? 이건 리뷰 필히 남겨야겠다. 아, 이거 보틀이 200원이야? 아, 진짜? 아, 그래? 어, 생각보다 더 진짜 괜찮은데, 보틀 자체가? 어, 이런 거랑 좀 달라. 이거는 되게 몰랑몰랑하잖아. 얘는 되게 단단해. 그냥 다 먹고 나서 집에서 따로 써도 될 정도? 어, 되게 괜찮은데? 아, 진짜 만듦새가 지려. 좀 두꺼워. 병인 줄 알았어, 나는. 200원 맞다고? 원가가? 말이 안 되는데. 저 어떻게 저게 200원이야? 어, 적어도 800원 이상은 하겠구만. 200원은 말이 안 돼. 어, 진짜. 씻어 쓰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 와, 아메리카노 두 잔 때렸다니 속 존나 쓰리고 방금 헛구역질 할 뻔했어. 배고파서 개쓰리네. 아, 어. 찌개 구성 되게 괜찮다. 삼겹살 이 정도면은 한 400g 되겠구만. 어, 아, 400g 개입하고 한 300g 이 정도 괜찮잖아. 2만원. 국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괜찮은 거 아니? 밥도 많이 주고. 숟가락 젓가락. 어, 지구를 생각해야지. 지구를 생각해야지. 인정? 환경 생각해서 바로 일회용품 써줄게. 어저께 아구찜 시켰을 때 여벌로 온 수저 젓갈 바로 써줄게. 어, 이미 망해서 괜찮다고? 에이, 아, 삼겹살을. 아, 근데 내가 원하는 삼겹살은 솔직히 이런 삼겹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삼겹살은 이런 삼겹살이 아니라 대패 삼겹을 원했어. 약간 냉삼. 아, 대패 말고 냉삼. 대패는 뭔가 그 고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냉삼을 원해서. 냉삼 네모나게 딱 돼있는 그 냉삼 있잖아. 그 은박지 같은 데다 굽는 거, 그걸 원했었어 사실은. 맛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가성비 있어. 냉삼도. 여기 메뉴가 냉삼이 없었던 거야. 맛있네. 아, 맛있네. 솔직히 기대 안 했다. 훌륭해. 진짜 삼겹살 먹고 싶으면 이제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굽는 방식이 있고,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 먹고 싶으면 삼겹살을 삼겹살집 가가지고 안 되잖아. 2인 이상 주문 가능하잖아. 고깃집 혼자 가가지고 혼자 고기 먹는 거 진짜 나 안 해봤거든. 그거 난이도잖아, 약간. 혼밥 난이도. 최고 난이도 아니야, 솔직히? 술집 같은 느낌? 아, 방송 켜져 있으면 방송 때문이라도 하지. 근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거를. 와. 오. 된장찌개 괜찮은데? 여기 잘한다, 여기. 아니, 보통 삼겹살, 배달 삼겹살 같은 경우는 같이 딸려오는 국 같은 게 약간 존나 병신국 오잖아. 똥국. 병신국 오는 거 뭔지 알지? 중국산 김치 신 거 갖다가 막 물에다 그냥 끓여가지고 되게 돼지 비계덩어리 몇 개 똑똑똑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정말 근본 없는 맛.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진짜? 된장찌개 먹고 한입 먹고 깜짝 놀랐네. 고깃집 된장찌개 느낌이야.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두부도 있고 애호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느낌이 좀 고추장찌개 같은 느낌? 개얼큰하네 이거? 와. 오, 맛있는데? 2만원, 2만원에 이 구성이면 진짜 나쁘지 않다. 여기 괜찮네. 2만원에 이 구성이면 개자지. 어저께 먹었던 그 국밥 봐봐. 김치찌개 아니야. 된장찌개야. 와. 국물이 되게 빨간데 가까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된장찌개가. 진짜 색깔이 더 그래 보이네. 누가 봐도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네. 고추장찌개 같은 느낌이야, 된장찌개. 신맛은 1도 없어. 쌈장이랑 고추장 넣었나 보지? 아, 개맛있다, 진짜로. 제법이다 이거. 이건 볶은 김치네. 가만있어. 너무 김치를
잘게 썰어놨네. 김치를 조사버렸네. 여기다가 이제 삼겹살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치 삼겹살을 맛 이때니까 진짜로 존나 맛있네. 싸가지 존나 없다 이거. 오버하는 게 오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데. 130kg 집돼지가 밥한 공기만 시킨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130 아니고요. 112고요. 130 찍어 본적 없고요. 야, 이 뚜부. 뚜부 그냥 바로. 아, 좋다. 아, 진짜 잘하네. 아, 된장찌개 진짜 얼큰하네. 개맛있어. 된장찌개 색깔이 아니야. 방송화면에서 보면은 붉어. 그냥 약간 동태찌개 같은 느낌이야. 그냥 육안상으로는. 근데 된장찌개야. 안 믿기겠지만. 방종할게요. 방종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먹방하고 끝낼라 그랬어요. 네, 바로 방종하겠습니다. 마무리 품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좋아해 당했네. 그게 아니지. 저녁 시간대 와서 이건 이제 마무리, 어떻게 보면 마무리 먹방인데, 마무리 먹방에 온 너의 잘못이지. 아무튼 뭐, 예, 방종하겠습니다. 방종하는 걸로 하고요. 아, 진짜 합니다. 이제 방종. 예. 자, 길게 10초 셀게요. 10 9 8 7 어제 방종하려고 했어. 6 5 4 3 2 1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풍선 우리 띵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11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빠잉. 깔끔하게 마무리 풍선 쏴준 거야. 다시는 안 쏜다. 본격 쏘고 욕먹는 방송. 아니 근데 그건 아니잖아. 다시는 안 쏜다라니. 쏘지 마. 쏘지 마. 나 혼자였으면 못 끊었겠지? 과장님? 응?